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10월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힘들게 가신 분들 참 많지만 9월달, 10월달 운부터 이렇게 풀어지는 운이 많아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2022년 이민년에는 내가 크게 뭐 대박 날수 있는 이런 기운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10월달 운에서는 내가 뭐 문서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모든 거에서 풀어지는 운이고 특히 금전이 회전될 수 있고 내가 풀어지라는 운이고 내가 주머니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25살 정축생 분들, 사회 초년생도 있겠지만 뭐 준비하시는 분들,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10월 달에 대체적으로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것만큼 큰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다든가 아니면 또 앉은 자리가 좀 불편했던가 하시는 분들도 직장 내에서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 요 토대에서 사람들 속에 이렇게 약간 무리져서 움직이면서 같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운이 같이 따라오고, 내가 뭐 시험이나 취업이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운에서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작, 출발할 수 있는 운이 있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인연의 운으로도 새 사람 만날 수 있고 혼자 계신 분들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우리 25살 소띠 여러분들 매사가 풀어지면서 금전운도 같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거. 내 몸수로 약간은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수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을축생 분들. 나가는 삶에 성지운이 들면서 올해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문서 바람이랄까? 아니면 금전의 바람이랄까? 약간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 손해도 보고 가신 분도 있겠고, 내가 일적으로 새로 사업 시작하면서 좀 버겁게 가신 분들도 참 많은데, 요 10월달 운에서는 내가 열리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금전수도 답답했던 운에서 풀어지는 운이고,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문전에서 열려 있어요. 조상에서, 도와주는 형국으로 매사에 뭐 금전운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모든 운에서 지금 열려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면서도 또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37살 을축생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이 인연의 운이 들어와서 좋은 만남 가진 거 괜찮은데 짝이 있으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인연의 운이 들어오면서 괜히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은 인연의 운을 열면서 좋은 만남 갖고 내가 결혼까지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오지만 결혼하신 분이라든지 짝이 있으신 분들은 요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찾아오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 때문에 괜히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인간바람 들어오면서 망신수에 구설수에 이렇게 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7살 결혼하신 분이라든가 짝이 있으신 분들은 될수 있으면 인간바람에 휩싸이지 않게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운은 초년에 문서운이 들었어도 내가 조금 비켜가는 운이지만 요 10월 달에는 내가 문서를 잡고 가도 괜찮고 하다못해 차를 바꾸는 이런 운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 문서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따라오는 운이 들었기 때문에 문서에 변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49살 계축생 분들, 49살 계축생 분들이 10월 달에 사람의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귀인의 운,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 들어오면서 내가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또 귀인의 운은 내가 뭐 사업이나 영업하시면서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하시면서 나한테 귀인이 될수 있는 이런 인연의 운을 만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49살 소띠분들이 사람 때문에 일굴 수 있고 주위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귀인을 만나서 움직이면서 매사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오는데 우리 49살 계축생 분들은 처세술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귀인이 들어오면서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에 내가 조금 모든 처세술을 제대로 잘 못하고 나면은 나한테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근심이 따라올 수 있고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아니면 내 주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내 행사
세를 잘 하셔야지 이 처세술 잘못해 놓으셨다가는 괜히 사람 속에서 망신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운이 좋을 때, 내운이 대방단 울운이고 내운이 뻗쳐줄 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처세술을 잘 해놔야 요 운이 길게 가지 잘못했다가는 괜히 근심과 낭패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살 소띠분들이 또 자손의 근심은 따라와요. 뜻하지 않게 자손이,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 요 10대 자손들이 약간은 근심 속에 찾아올 수 있고, 요 사춘기 바람으로 약간 근심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요 자손들 좀잘 돌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1살 신축생 분들. 61살 신축생 분들이 올해 한갑성주 맞으면서 몸으로 조금 부딪히신 분들도 있고, 사람으로 약간은 좀 들쑥날쑥하게 입설레 기설레로 시끄럽게 가신 분도 있고, 또 금전으로 연결돼갖고 이렇게 관제구설로 비치신 분들이 있는데, 요 10월 달에는 인간의 풍파도 좀 가라앉는 격이고, 내가 또 사람 때문에 속썩었던 일도 풀어지는 운이고, 앉은 자리가 답답하셨던 분들 매사가 풀어지는 운이고 편한 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61살 소띠분들이 10월 달운에는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내가 나무에 과일이 열려서 이 과일 딸수 있는 이런 운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10월 달인데,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지, 괜히 급하게, 요 운이 나한테 찾아온 것 같아서 내가 급하게 투자를 하신다든지, 사람 믿고 투기를 하신다든지, 이러면은 괜히 내가 금전수로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투기는 피해 주시고, 사업이나 영업이나 내가 하는 일에서 운세도 열려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새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새로운 거래처라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61살 소띠분들은 운에선 열려있지만 투자 투기는 될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괜히 먼곳 여행 가는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10월 달에는 내가 먼 곳에 여행 갔다가 괜히 내 몸속으로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3살 기축생 분들. 73살 기축생 분들이 문서에 뭐 변화, 변동을 주려고 생각하셔서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10월 달에 내가 문서에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이게 조금 늦어지는 수에 있어요. 급하게 문서를 잡거나 놓거나 했다간 내가 손해수가 비치고, 내가 물건을, 문서를 놓거나 잡고 할때 괜히 계약 잘못돼갖고 내가 금전 실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걸음은 좀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라든지 뭐또 변화라든지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어디 뭐 집안의 대소사라든지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3살 소띠 여러분들이 10월 달운에서는 내 몸수로 조금 힘들게 가고 내가 금전수로 손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 내 이름 석자 걸고 움직여서 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요 10월 달 운에 운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까지 운이 확 터져줄 수 있는 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소띠분들, 뭐, 투자, 투기, 급한 걸음 걷고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금전을 벌려고 생각했다가는 괜히 마이너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하던 일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금전수가 나를 따라오는 경우고,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주위에서 나를 받쳐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운에서는, 내가 금전수 벌고 갈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